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걸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화 통역자가 있는데 김포시에 사는 농아인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수화로 이 설교 통역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은 이렇게 한대요. 두 번 치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두 번 치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이렇게 우린 오늘 와 수지 맞았다. 어디 가서 수화를 가르쳐줘. 예, 예, 우리가 그 혹시라도 그래 그 농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아, 저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아는 거죠. 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 할렐루야 아멘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고 천국 언어입니다. 예, 그 정도는 해야 천국 시민이 되죠, 그죠? 예, 저는 오늘 강한 용사여 예수를 위해 담대히 죽자,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Strong warrior. Let us boldly for Jesus. 예, let us die. 아, 다이가 빠졌구나. Let us die. 우리 죽자 말이야. For Jesus. 예수를 위해서. 예, 제가 사실은 예, 예수를 위해 죽자고 설교하는 제목이 있는가 싶어서 구글, 유튜브 다 검색했는데 단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 죽자라는 제목을 하면 다 도망가겠구나. 그래도 내가 최초로 해보자. 주규철 목사 이래로 예수를 위해 죽자는 설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검색 사상 없어. 내가 해봤어. 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를 위해 담대히 죽읍시다. 예. 여러분 죽고 자면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예? 살고 자면 죽고 죽고 자면 산다. 예. 우리 예수를 위해 죽자는 건 진짜 살아보자 그 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자 그 말입니다. 썩어들 육신 위에 살지 말고 내 영혼의 때리에 살고 작정하면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과 그럴 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 믿음 갈 때 믿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도 달라지고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지고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 그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얻은 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 강한 용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애비가 자식이 고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애비는, 진짜 위대한 아비는 자식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미국에 눈이 많이, 동부 쪽은 많이 눈이 엄청 옵니다. 예, 무릎까지 막 쌓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아이가 신문 이렇게, 미국은 막 고층 빌딩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으니 왜 높게 짓겠습니까? 건축비는 많이 들게. 그냥 1층으로 높게, 막 높아봐야 2, 3층이야. 예, 그래서 이제 신문 배달할 때 계단은 잘 안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그 썰매 같은 데다가 그 신문을 싣고 예,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조그만한 아이가 그 무릎까지 찬 그 눈길을 걸으면서 그걸 그 썰매를, 신문 용지를 싼 썰매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집 앞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인데 이 조그만한 아이가 8살밖에 안 되는 정도의 아이가 신문을 이렇게 돌리니까 좀 안 됐는지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야, 내가 끌어줄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빵빵 소리가 나는 거야. 예, 네. 거기에 최고급 세단 벤츠가 뒤에 쭉 따라오고 있는데 돈 터치하라 이 말이야. 빵빵. 거긴 부모가, 예, 네?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신문 돌리는 아이의 뒤쪽에 계속 에스코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수억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 그거 신문 돌려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런데 그 부모가 왜 그 아이를 그 눈이 쌓인 그 거리에 신문을 돌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언젠가는 그 아이의 보호막이 됐던 부모가 그 아이 곁을 떠날 거다. 그러면 그 혼자 세상에 남겨졌을 때 그 아이가 강한 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있으니 손대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 아들 디모데야, 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에브리싱 오케이, 예?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쭉쭉 빵빵으로 나가면 좋겠죠.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오, 좋아, 맞아. 좋아. 그런데 그렇게 쭉쭉 빵빵으로 나가서 고난도 없이, 그래서 그 부모의 소원은 뭐냐, 내 새끼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가는 게 꿈이다. 입을 찢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진짜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서울교회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 외자 집사님, 젊은 아이예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예쁜 아주 그 미세지 아줌마예요. 예? 근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6살 먹은 그 아이가 낭차 시집을 가서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내가 진짜 거시기 하더만. 입을 찢는다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신방 가서 축복해줘야 입을 찢을 거면 되겠습니까? 예. 아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 어떤 일에 도전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도 펑펑 흘리기도 하고 말이야. 고난도 당하고 그래야 이게 강한 그런 거목으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쭉쭉 빵빵으로 에브리싱 오케이, 노 프라블럼 이렇게 나가면요, 병이 하나 걸려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그런 게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레리그레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까? 목련, 그 다음에 벚꽃들이 지금 멍을 지고 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의 계절이 왔지만 그 나무들에게 그 푸르고 푸른 여름과 결실하는 가을, 그 피어나는 그 봄, 그런데 겨울은 의미가 없습니까? 이 나무에게 있어서 겨울이라는 계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겨울은 말입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테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싱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계절을, 고난의 시간들을 의미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간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사람 박수와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고 그러면 좋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인생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중국집 아들이 세상에 공부를 잘해요. 99점을 맞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짜장면 이거 수타 하면서, 이거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수타 하는 거지. 이게 뭔 줄 알아, 이거? 야, 나 진짜 중국집 취업에서 잘했을 것 같아, 이거. 예? 수타면. 예. 아빠! 나 99점 맞았어. 100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99점도 어디요, 중국집 아들이. 아들 잘했어, 짜장면 한 그릇 먹어. 탁 해가지고 아빠가 해서 짜장면 말아주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틀렸냐, 이게 아쉽거든. 그 100점 내가 한 문제가 틀렸잖아. 무슨 문제가 틀렸냐 궁금한 거 아니야. 짜장면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아빠,
보통 반대가 뭐야? 그래가지고 꽃배기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항상 중국집에서 보통 아니면 꽃배기니까 보통이냐 보통 반대만은 특수잖아요. 특수 그죠? 근데 꽃배기라고 썼으니 선생님이 그냥 아쉽지만 예, 틀렸다고 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은의 반대는 뭡니까? 조은의 반대. 예? 좋다의 반대는 뭐예요? 나쁘답니까?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학자 가운데 한 학자, 존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좋은 것의 반대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위대함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 각 기업을 연구해 봤더니,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괜찮은 좋은 기업에 머무를 것인가,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래서 그 콜린스와 그 연구팀이 2000페이지 인터뷰, 6000건의 논문 조사, 3.8억 바이트의 정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견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핵심 요인들, 경영 전략, 실천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것들이 위대한 것들을 발목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좋은 것에 반대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예? 예? 서로 사랑하고, 예,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 아주 그, 예, 클래식한, 예, 그런 찬양을 하면서 좋아,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좋아.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위대한 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듯이 좋은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 그 그레이 커미션, 그레이 커미트먼트, 그레이 처치, 그러니까 3G를 말하고 있어요. 3G. 예, 5G 시대에 3G라고 하니까 좀 촌스럽긴 하지만, 예, 그레이 커미션, 위대한 명령에, 그레이 커미트먼트, 위대한 헌신, 위대한 명령 앞에서 위대한 헌신이 있을 때 그레이 처치가 될 수 있다. 저희 교회의 지향점이 그겁니다. 위대한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많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에서 머물러.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에? 그런데 저는 좋은 교회에서 머물고 싶진 않아요. 위대한 명령 앞에 위대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명령을 향해서, 예? 달려가 나갈 때 그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자 이거죠. 강한 용사가 되보자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교회,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지 뭐. 거기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좋은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 영적 그 존재들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좋아.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투에 우리 뛰어들지 않으면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일지라도 위대함의 발목 잡는 것은 가가버시, 이게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교회로 가는, 예?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의 명령,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에서 거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예, 아주 좋은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 성가대가 있어요. 근데 성가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은데 교회의 최고 일꾼들이 성가대에, 권사, 장로, 막 그 나름대로 최고 일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새가족들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예,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그렇게 찬양도 연습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 일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도를 좀 해야 되거든. 전도하려면 데려다가 앉혀놔야지. 나 성가대 일찍 가니까 너는 거기 앉아있어. 누가 오깁니까 그거를. 예, 안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좀, 이거는
정말 성가대는 좋지만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때 리더십도 훌륭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 우리 교회 그 아름다운 찬양대를 우리 집사람 그리스김이 지휘를 했거든. 지휘자 잠깐 와봐봐. 성가대장님 잠깐 와보세요. 장로님 성가대장 서울영광교회 때 우리가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리더십들이 한 명씩 전도해서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성가대 한다고 장로님 권사님 최고의 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한 시간 연습하고 또 끝나고 한 시간 연습한다고 세 가족을 돌볼 수 없으니 우리 위대함을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제가 성가대 4천 명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아멘 좀 해줘요. 제 꿈이 성가대 4천 명을 세우는 게 꿈이라고. 그걸 제가 20년 전 텔레비전 설교할 때부터 제가 방송에 내고 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4천 명의 성가대를 세워서. 왜 4천 명이냐 하필이면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 4천을 세웠더라 그랬더라고. 다윗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한 10명 더 해가 4천 10명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 본당이 얼마나 커야 돼? 성가대만 4천 명인데. 그래서 사원경장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원경장을 본당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예. 사원경장이 안 빌려주면 우리가 지어야 되고. 여기서 또 아멘이 안 나와. 그 꿈인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냥. 예. 그런데 초창기 때 저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교회 리더 이 좋은 교회에서 머물려고만 한다면 더 이상 위대한 교회를 꿈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지만 그건 찬양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 그냥 가보자. 그래서 전도에 힘써보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PA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 목사가 얼마나 아끼는 이 재정을 아끼면 사용하는 목사인지 우리 성도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중고로 사라. 차도 무조건 중고로 사. 우리 교회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 중고로 사. PA 시스템 중고로 사. 우리가 이 큰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걸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수천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중고로 해서 몇 천만 원 세이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시스템을 더 비싸게 사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도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좋은 차를 타는 걸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를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기하자.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선교비로 쓰는 거지. 그게 위대한 교회인 겁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돈을 선교지에 쓰던 돈을 여기다가 더 좋은 앰프 시스템 만들고 더 좋은 차를 그런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비스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교회죠. 제가 말하는 좋은 교회를 포기해야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사람 박수영아 그래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망하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교회가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토저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토저라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요 설교가가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망하는 구조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95%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그냥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자금이 있다 이거지,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망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리고 설교자도 회중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의지도 없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간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가기로 위해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제 분명한 설교자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를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변화시키는 것이 내 설교의 목표라 그 말이죠. 예수를 위해 죽자고 뛰어들고 덤벼드는 사람들로 만드는 게 오늘 제 설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강한 용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군사로 모으는 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박수용한 그레리그레 현으로 위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고 질문하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살고 사회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국가 인류를 위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를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심정에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고 예수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들은 이제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뿐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사도바울이 전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아니 찬송하자 그 말이야. 악사들아 뭐하냐.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위에 죽네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그레리그레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자의 삶을 살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렙 형님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에 나선 갈렙, 그는 2인자였습니다. 우리 교회 2인자 집사가 있는데 2인자 그런데 이 갈렙 형님이 정말 범상치 않은 형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다섯 지파가 이미 정복했는데 그 다섯 지파 외에 일곱 지파는 정복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어서. 그래서 바라보다가 가슴이 아파서 일곱 지파의 족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바라보는 땅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지도를 그려오고 나는 이곳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비 뽑아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는 강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었고 거기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적군들이지만 감히 예, 쉽지 않은 예, 그런 정복 전쟁이 되리라 싶어서 누구도 거기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거기를 정복하겠다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렙이 나이 80이 돼서 여호수아 앞에 갑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거니와 뭐 우리가 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저 헤브론 산지가 있다. 나에게 가서 그 산을 정복하게,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바로 아래쪽 북쪽과 남쪽의 중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쪽과 아래쪽을 다 정복한 겁니다. 그럼 왜 이 헤브론을 갈렙은 나이 80에 내비둬도 될 텐데 정복하고 죽게 해달라고 했을까?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피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피끓게 그 땅을 정복하고 죽겠다고 얘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모든 가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아내가 남자를 장사한 다음에 남자가 이렇게 이제 죽고 아내가 이제 정리하고 마감해. 어느 가정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보험 좀 들고 죽으세요. 생명보험 좀 들고 죽으세요. 하면 안 오는 거 봐. 어이, 부통자. 예? 뭐만 얘기했죠. 남자가. 그러니까 홀로 된 할머니는 많아도 홀로 된 할아버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때도 저때도 다 남편이 먼저 죽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장사했다라 그랬어요. 아하, 그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목사님들 보면 알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 죽는데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죽고 남편이 나중에 죽더라. 그 신기해요. 예, 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사모들이 하도 씹혀가지고,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옷을 왜 저렇게 입은다냐, 화장을 왜 적당으로 한다냐. 하여튼 말은 하도 많이 씹혀가지고 사모들이 일찍 죽어요. 예, 그래서 남편 그 목사님들이 세상가를 많이 가요. 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었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내가 깨닫는 게 좀 있었어요. 아하, 얼마나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속 썩었으면, 예? 어이구, 그 몸쪽을 들어가라고 하면 이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물러가라고 그래, 이래 할 텐데 들어오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라가 보통 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뺏겼어요. 왜 뺏겼냐면 그냥 내 부인하고 하면 됐을 텐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막 눈깔이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어요. 그 자기 부인하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데리고 갈까 봐 네,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예쁜 동생을 드셨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진짜로 아브라함이 그 밤에 가슴 치고 우는데 하나님이 짠해갖고 아브라함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 짠하잖아. 그래갖고 바로에게 손 못 대도록 털끈 하나 못 대도록 바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시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래서 은금 바리바디 막 이렇게 막 선물까지 줘가지고 아내를 팔았다가 돈을 엄청 번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 썩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장인데 영 형편이 없었더라고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속 썩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남편이 속 썩여도 속 썩지 마세요. 뭔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스트레스를 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야 오래 사니까. 엄마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아내만 묻고 자기는 딴 데 묻힌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여기 묻힌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얻은 땅은 막벨라굴밖에 없어요.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굴 이거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도 총리 아들 도순이 애굽의 국민 묘지에 묻힐 수도 있을 텐데 나를 내 아비가 묻히고 어미가 묻힌 그곳에 묻어달라고 얘기하고 요셉도 내 허고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요원을 합니다. 이것을 요셉 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지파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죽을 각오를 해서라도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뜻밖의 갈렙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다윗이 그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왜 갈렙이 이토록 그 헤브론 산지에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그 피 끓는 심정을 가졌을까 하는 걸 제가 아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묻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정복하자고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남겨놓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거기에 우리 조상이 그 조상이 생명의 씨가 묻혀있고 그 언약이 묻혀있는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는 내가 눈 감을 수 없다.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고는 나는 눈 감을 수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죽기 전에 주님의 사명 이루고 죽읍시다. 나만 보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 보고라니까. 옆 사람 보고 죽기 전에 주의 뜻 이루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 산지에서 왜 백성들이 모으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헤브론은 바로 그 언약이 심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은 바로 갈렙이 정복한 그 산지를 정복해서 쳐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클로즈업 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강한 용사를, 이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장에 피끓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한 용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습니다. 다 같이, 강한 용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려고 애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왔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환할 때, 하늘나라로 소환할 때, 그때 우리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출국을 결정합니까? 나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정부의 지시, 하늘나라의 그 지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환하기 때까지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위험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개의치 않고 사명을 이루게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내 생명을 소환하겠다고 하면 그때 나를 출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멸망받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도 파고 또 교회도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건축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생일자,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이 좋은 축복된 날 우리 성도는 전부 다 아프리카의 망고나무를 심고 염소번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거기를 넘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 좋은 일 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저희가 월드브릿지 미션 할 때 미션자를 넣느냐 빼느냐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미션자를 넣으면 기업체의 후원을 못 받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기업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미션, 선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많은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미션을 집어넣습니다. 왜? 여러분 죄송하지만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은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서 일도 했습니다. 몽골에서도 같이 일했고.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그 기부금으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예수 외자도 못 꺼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정부, 비종교입니다. NGO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고도 예수의 복음을 말해서는 안 돼요. 말하면 불법입니다. 거기에 스님도 몇 달러 했거든. 믿지 않는 사람도 몇 달러 했는데 감히 내 돈 가지고 예수를 전해? 시비 걸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 지진 났을 때 저도 갔잖아요. 지진 나고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이 많이 갔어요. 예, 국경 없는 의사회가 많이 갔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진이 계속 한 달 동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텐트에 자면서 그 지진에 그 막 다리 잘라지고 막 눈깔이 빠지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시체를 보니까 의사들이 막 구역질하고 중간에 일주일 있다가 막 나 비행기표 해달라고 돌아가겠다고 이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서 다 그런 막 심각한 의사를 치료해주고 외과 의사들 막 붕대 감고 막
자기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 치료해준 다음에 전도지 한 장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게 9시 뉴스에 그 네팔에 있는 어떤 스님이 신고해가지고 우리나라 KBS, MBC 막 뉴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봉사로 간 의사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난리 치는 겁니다. 예. 세상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끝내라는 겁니다. 유리한 일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좋은 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션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Old Bridge Mission. 예, 감동이 안 되면 안 해, 후원 안 들어오면 돼.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하면 되니까. 예, 우리 성도들만 해도 얼마나. 그러나 예, 나는 이것을 통해서 염소를 보내고 망고나무를 심고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고아원을 도와두면서 나는 예수를 전하고 싶다 이거야. 그게 싫은 사람은 나한테 10원 하나 주지 말라 이거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도. 왜? 저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거지. 예, 그것을 막는다면 예, 저는 그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죠. 진짜 선한 일은 마귀를 대적하고 거기에 눌린 자를 해방시켜버리고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며 그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보내서 그를 건져내야 되는 것이 진짜 선한 일을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래리거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강한 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강한 용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곳에서 피하여 계실 때 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로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어요. 네? 내가 거기 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그것은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잠시 피해 있었거든요.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 친구의 가정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가겠다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디도모라 하는 도모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이 진지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계시적 고백이었다는 것을 고마의 마지막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담대히 죽자. Let us die for Jesus.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적 고백인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그런 날이 오면 담대하게 죽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한 사람 박수령과 그레리거리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아마 도마는 그 말을 해서 다른 제자들한테 좀 미움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저자가 방금도 우리가 돌로 맞을 뻔했는데 또 가시렵니까? 라고 했는데 도마가 우리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으니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왕따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부활 때 도마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도마가 없었어.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흥분돼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때 이제 살짝 와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야 도마, 예수가 부활했다니. 나는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어. 이런 거야. 도마가 상당히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의심도 많았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그런 찬양이 나와요. 예, 의심 많은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함께 죽으러 가다 그 다음 대 얘기했던 도마가. 근데 말입니다. 그 나는 주를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을 내가 그 손에 못장을 만져보기 전에는 이렇게 주님이 딱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 나한테 와서 만져봐라. 도마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도마가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 부활했습니다. 손가락 넣어본 게 너무 미안한 거지. 그래서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66권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 도마 복음서라는, 그러니까 외경이죠. 도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11명이 이렇게 그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제비를 뽑았는데 인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도마가 인도는 굉장히 먼 곳이었고 또 굉장히 그 선교지 가운데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런 그 도마야 무서워하지 마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다 도마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마가 결국 이제 인도로 가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곳은 지금 거의 100% 그 지역이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주 부유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의심했던 도마는 결국 자기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선언적 고백을 마지막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마는 인도의 허황욱, 그러니까 허앙욱이라는 그 사람이 가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가락국, 가야 시대에 초대 왕인 김수로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고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인도의 허황우와 함께 동행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예, 그런 그 동행했다는 그런 그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영주시 평읍면 왕유동에 히브리어로 써진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어 글자가 네 글자인데 거기에 토마라고 써도 있고 거기에 도마 석상이 그려져 있는데 목은 일제시대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주 오랜 시절에 만든 겁니다. 그 어떤 그 아미타불상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그 만든 그 석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불교 석상에는 발가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석상에는 발가락이 나와요. 겟다 미안합니다 슬리퍼, 네? 그런 걸 신은 거기 때문에 덜가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조금 크게 여기 히브리어가 나오죠. 히브리어 네자가 토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에 이 히브리어가 기록돼 있을까? 근데 그 글씨가 토마예요. 근데 토마, 그래서 야소 화왕 인도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석상 밑에 야소는 중국말로 그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꽃의 왕, 그런 말이에요. 인도자라는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도마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됐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여러 그 문집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불교권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해서 우기고 또 기독교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뭐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히브리어가 토마라는 것이고 거기에 그 도마 석상이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거기서 십자가가 가슴에 있고 거기에는 야소 화왕이라는 야소는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저 석상에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 글씨가 그 뭡니까? 먹물을 막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그 붙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탁본! 아, 우리 김평호께는 유식한 분이 참 많네. 목사도 모르는 걸 잘하네. 탁본! 예. 탁본을 해가지고 보면 좋은 선명하게 그런 그 글씨, 히브리어 글씨와 그 다음에 그 야소화왕이라는 인도자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포마 사도다 이렇게 예수의 사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야 시대에 인도의 그 허황과 김수로 왕이 예,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인도의 황과 우리 수로 왕이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었어요. 친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동행을 했다는 거지. 의심받은 눈치 도마처럼 또 날 보네. 아니야. 이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만 추정할 뿐이죠.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추정할 뿐이지 또 반대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이거는 뭐 그냥 역사된 근거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진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주님 나라 가봐야 도마한테 물어볼게. 내가 왔나가 안 왔는가. 에? 그리고 여기서 나보다도 먼저 가실 분이 있으면 좀 물어봐 먼저. 에? 그리고 나한테 좀 어떻게 사인 좀 보내줘. 천사를 보내든지. 에? 우리 박경민 목사님이 엄청 궁금해한다. 에? 천사한테 보내갖고 꿈으로 가서 가르쳐줘라. 그러면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또 그 김소로 왕 따라서 오는 장면이 나한테 환상으로 볼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그 도마는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말한 다음에 실제로 그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갔고 나중에 창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창을 빼가지고 몸에서 창을 빼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Jesus is resurrection이라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라는 글씨를 쓰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부활을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니까 그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규철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일사각오라는 정신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옷걸을 풀어주고 다시 가두고 이것은 너무나 고통. 예, 꼬치카리에 바게스에다 꼬치카리를 타가지고 코에다 입에다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성고문까지 시켰습니다. 그 요도에다가 그 식초 같은 거 묻혀가지고 꼬챙이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기에 부어가지고 오줌을 못 넣는 겁니다. 소변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 탱탱 붓고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받아가면서 주기철 목사는 일제에 그 신사참배 한 거였던 위대한 목사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일사각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어찌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증인들이 함께 모여서 단 하나 빼지 않고 기억해내서 적어놓은 설교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금 지나가고 순환의 때는 박도하였나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각오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외침으로 그렇게 외침으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어나 일제 압박에 항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기 전에 본문이 바로 도마가 했던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본문을 읽고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주교철 목사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주교철 목사를 끌고 나갈 때 주교철 목사는 웃으면서, 그때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나이가 드셨고 주교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는 교회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정치하느라고 예배당에 늦었을 때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조 장로님! 거기에 신발 들고 서 계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은사입니다. 자기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이 조 장로님에게 거기 서 계세요. 장로님이 예배 왜 늦습니까? 장로님이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신발 들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내가 이 부족한 놈이 나라 일한다고 이렇게 예배를 늦으니 어찌합니까? 목사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치리해 달라고. 네. 그랬던 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이 주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 몰라. 네. 마지막 그 조말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교회를 부탁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가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순교한 해가 1944년이었습니다. 예,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경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붙잡으소서 하고 순교했습니다. 4월 21일이 올해는 부활절이죠. 그때 당시 나이가 47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김포인광교회는 주님의 체온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런 교회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교회, 좋은 교회로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일 하다가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장렬하게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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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